네, 오늘은 이 피크로스 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생님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지금 보면은 뾰족한 물건 가지고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죠. 여러분, 이선 긋기를 상당히 귀찮아하고 안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완성도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준 다음에, 약간 이거는 미안해요. 편집상의 화면은 약간 이렇게 됐는데, 아까는 그 뒷면에 번호를 적어 놨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별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조각이 많아지면은 여러분이 번호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게 어떤 조각에 무엇이었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이야, 이건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르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잘라가면서 붙이는 게 익숙하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한꺼번에 자르고 이것을 조립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렇게 한다면, 꼭, 뒷면에 번호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수 있는 표시를 붙여야지만, 제대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원래 여러분은 어지간하면 가위를 사용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보면 알수 있다시피 아트나이프라는 걸 쓰면은 여러분 보다 쉽게 이 조각만 따로따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커터칼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우선은 툴과 순간접착제를 고민했는데 선생님은 빠른 작업을 위해서 순간접착제를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순간접착제를 쓰려고 한다면요, 그냥 순간접착제를 그대로 쓰면은 안 돼요. 순간접착제에다가 그 앞에 끼울 수 있는 주사바늘 같은 거를 사둔 다음에 조금 힘줘도 조금 나와서 조금 조금 붙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벌써 귀두 개를 완성했고요. 귀두 개를 완성하면서 이제 머리 부분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보면 설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얀 부분까지 잘라서 저거를 끼웠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얀 부분 위에 그냥 접착제, 혹은 목공용 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귀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입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입부분을 만들어주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저기에 끼워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주는데,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요. 저기 보면은 이세 개. 이세 개를 먼저 붙인 다음에 옆부분에 붙여줬으면 좀더 편하게 붙일 수 있었을 텐데, 후회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앞다리입니다. 앞다리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사실 실수를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목공용 풀로 잘한 다음에 그냥 끼워서 하는 게더 괜찮겠더라고요. 이거를 완성을 먼저 조금 뚝딱뚝딱 해놓고 앞다리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러분, 목공용 풀로 하다 보면은 얇게 펴서 바른 다음에 그것을 붙이는 걸 조금 인내심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인내심이 부족한 친구들은 몇 가지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 그냥 목공용 풀을 듬뿍 발라버린다. 그러면은 얇게 펴지지도 않을 뿐더러 잘 굳지도 않거든요. 목공용 풀은 조금만 쓰는 게 제일 원칙이고요. 아, 이 부분도 역시 선생님의 실수였어요. 먼저 이거를 완성하기 전에 처음에 머리랑 연결하는 부분을 연결하고 몸체를 저렇게 붙이면 안 됐어요. 저 부분을 붙이기 전에 앞다리를 먼저 붙이면서 했어야 됐는데 이거는 선생님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 갈때 조금 순서를 여러분이 생각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상당히 5년 동안 이걸 만들어 왔는데도 맨 처음에 이거 계획을 할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다리 붙일 때 보면요, 당황했어요. 당황해가지고 어떻게든 끼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뒤에 나서 다행스럽게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다시 붙이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최대한 그냥 잘 붙인 것처럼 보이게끔 하지만 사실 잘안 붙었어요. 고백하자면 여러분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뒷다리는 저렇게 붙여나가는 거, 저거는 매우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나 스스로도 뿌듯했어요. 아,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괜히 실수를 했구나! 라면서 했으니까 여러분은 꼭 선생님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절대 무언가 부품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붙여야지라는 마음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꼬리까지 해주면 여러분은 이것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